예, 죄송합니다. 제가 양자수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국립암센터에서 그 암생명과학과 교수고 또 음악과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식약처 첨단의료기기에 또 외부자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내과 심의료기술 외부위원이시고요. 주식회사 큐어인 대표이사로 또 이렇게 기업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오늘 많은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예, 자, 클릭을 해야지 나가십니까? 야,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한민국 유럽학회 조영호입니다. 오늘 이 고영철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의료로봇 학회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의료로봇의 향후 전망에서 좀 이야기를 좀 다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할 수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전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앞부분에 일단 제가 들을 말을 두 장으로 일단 요약을 해서 그 뒤로 사례를 듣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본이 의료로봇 산업협의회라고 하는 것에서 진심으로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많은 그 연구를 관련 파트에서 해왔었습니다만 결국 써야 되는 것은 이게 환자에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 논문, 연구 특허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환자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 식약처, 미국에서는 미국의 클리닉 여기에 승인을 받고 환자에게 쓸 수 있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환자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연구 결과, 그 과실들이 이러한 형태의 산업계에서 열심히 함께 해주셔가지고 결국 그걸 만들어야만이 그래야 결국 그 귀중한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실 논문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되기 위한 그 토대가 됐다는 것에서 너무 기쁘고 잘 되기를 또한 우리 학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 개설했습니다만 그 이후 현재 한 2년 정도가 되면서 우리 학회 내부에서도 이 관련 스타트업이 많이 나왔고 해서 현재 우리 회원사 12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기존에 초기에 우리 그 김영수 초대 이사장부터 이우정, 이병주 그리고 오늘 참여한 이재현도 권동식 교수님까지 그 많은 이사장님 이하 우리 많은 이사진들이 일을 많이 써서 지금은 더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의료 로봇의 학술적 발전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업이 잘 진행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협회 분들 포함해서 우리 학회에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로봇산업 진흥원장님께도 꼭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조금 더 지원을 부탁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장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 일단 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련의 의술을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결국 건강인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WHO에서 정의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 이 건강은 인류의 모든 분들의 사실 공통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셨다시피 의학부터 저기 예술까지 사실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어떤 그 의술의 발전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patient outcome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로봇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최종 목표인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의료에서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과 달리 이게 인간에 대해서 수술하거나 동물을 붙였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만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의료 행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줍니다. 근데 저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이 너무서도 현재 가능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 융합됨에 따라 AI를 활용한 진단 방법과 로봇에 의한 수술 방법이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현재 특허를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의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균성 감염 질환 우리 인류가 해결해 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료의 발전이 있어 왔었는데 여전히 도전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나열드리면 뇌졸중, 신장에게 심근경색과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 세균과 바이러스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이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의료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를 2025년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의료 로봇이 앞으로 프라미싱한 사실 의료 로봇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키 팩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유저빌리티, 패션트 아웃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패션트 아웃컴이고 그 패션트 아웃컴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퍼포먼스, 유저빌리티를 충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표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세로축은 이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고 이 가로축은 실질적으로의 의료 프로세스입니다. 예방 단계를 지나서 진단, 스크리닝은 진단 전 단계로 좀 더 광범위하게 선 진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치료, 그 다음에 치료 후의 결과를 팔로우하고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십 케어, 재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와 팔로우업 쪽에 있는 팰리에이티브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의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는 고통을 좀 경감시켜드립니다. 드시지 못하는 분, 식도가 허기 있어서 막혀서 그런 게 먼저 내려진다. 그렇다고 해서 식도에 있는 그 암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치료 과정이 아니라 이제 팰리에이티브 케어, 우리가 우리말로 고색적 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파트에서 진단, 우리 현재는 예전과 같이 청진기로 진단하는 시대가 아니죠. 많은 의료기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클리니컬 러보로트리 우리가 혈액검사, 요검사하는 거죠. 패솔로지 이 세포 조직을 꺼내다가 검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대표적으로 암을 진단할 때는 꼭 저 패솔로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검사만으로는 이제 암을 확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시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디컬 이미징, CT, MRI, 초음파, 펫, 엑스레이 이것들 다 포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그 핵의학적 진단 이건 이제 거의 3차 병원급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PET-CT를 읽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메디컬 이미징이 해부학적인 변화, 몸속에 혹이 생기게야만이 보이는데 PET-CT는 거기에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가서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많은 양분을 먹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보는 생리학적인 시료기기로는 수술장에, 현재의 수술로봇을 포함해서 수술장에 땅이 많은 치료용 의료기기도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맨 오른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은 프로톤 테라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오른쪽인데 사이버나이프가 이제 해당 파트를 로봇으로 조사하는 의료 로봇의 이 영역도 예전에 관절 수술 로봇이 나왔던 이유지만 어쨌든 초기의 의료 로봇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세라픽 디바이스, 여기 이제 이것은 이제 전기적으로 자극을 주는 치료가 되고요. 울트라 바이올렛, 쇼드웨이브, 울트라 사운드, 레이저 세라피 등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야구 레이저, 엔디아고라고 합니다. 쇼트 레이저, 엑시모 레이저, 그리고 피부과에서 잠들 때 쇼트 레이저. 엑시모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주위에 이제 번짐이 적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저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러한 각각의 이제 화장에 따라서 이런 특성인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에서 활용이 됩니다. 초음파가 치료에 쓰이는 경우죠. 그래서 초음파를 특정 부위에 MRI 가이드 하에서 특정 부위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 부분의 열을 42도 정도. 그러면은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42도 정도는 유지해서. 다행히 이건 다 암에 대한 치료인데, 암은 암세포가 훨씬 열에 약간 더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좀 세이빙을 하면서 암세포를 거의 그때를 그 열의 경계선을 가지고서 치료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MR 가이드 펑션 울트라사운드. 이러한 치료기기에 이제 임플랜터블 또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죠. 가장 쉽게는 우리 그 관절 치환했을 때에 이제 인공 관절들, 여기 덴탈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 있죠. 그리고 바이오 임플란트도 따로 있습니다. 바이오 모티리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일렉트리컬리 파워드 임플란트, 인공 신장과 같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랜터블 메디컬 디바이스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제가 열심히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 이러한 어떤 의료 로봇이 나왔을 때 그 의료 로봇이 현재 의료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치료를 해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것이 억셉터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보다 나은 게 있어요. 억셉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써주시면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잘 구현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 기존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공간에 있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 내가 들어가면은 무엇이 낫다가 혹시 어필할 수가 있어야 하니, 그게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세트가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기존의 대상이 되는 잘 만들어진 것들을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메디컬 로봇인데, 메디컬 로봇 여전히 주류는 수술 로봇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였던 수술과 방사선 치료, 약물치료에서 약물치료는 이 영역에서 드럭 딜리버리 쪽에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 쪽에 치료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로봇 수술이 아주 큰 수술 로봇이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양한 것을 이 수술 로봇을 제가 맨 뒤로 뺐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해서 그래서 다른 걸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과 어시스트로 리해빌리테이션 저기 오른쪽 상단에 것처럼 이제 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환 속에서 움직임이 둔화되게 됐을 때 그걸 좀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엔드 이펙트 타입이라고 해요.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맞다. 그러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리가 없다거나 팔이 없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왼쪽과 저 오른쪽 아래쪽이 조금 더 진일보 하는 텐데 이것은 신경계와 연결하는 것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발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더 많은 훈련이 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팔이 움직이게 한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컴패니언 케어로. 컴패니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나이 드신 분이 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퇴행성 질환은 사실 아무 의료가 발달해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것에 더해가지고 헬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정보를 체크하고 원격으로 구분을 해주고 또 폴 모니터링 넘어진 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바로 그 즉각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패니언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현재 그 간병인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커버링을 좀 실질적으로 로봇 기술이 좀 더 들어가서 해보는 그러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프레센스 로봇 이것도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에 항상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진료는 받지만은 여기도 원격 진료라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해결되겠습니다만은 2차, 3차 진료 때에는 그냥 이렇게 원격에서 할 수 있거나 혹은 병원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사가 직접 각 방을 돌지 않더라도 회진을 저걸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이제 텔레프레젠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자 아래 이제 HIPAA 서티파이 이것은 이제 환자의 의무를 기대한 표현인데 이런 부분 아무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도록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메디컬 트랜스포트 로봇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의료 물품들을 메디케이션, 약물, 또는 랩 스페시멘, 우리가 이렇게 혈액 소변을 이렇게 채취하잖아요. 대개 의료 정보들은 어차피 일렉트리컬리 지금 돼 있어서 전자 의무기록으로 돼 있어서 그냥 갑니다만 저런 것들은 여전히 움직여야 됩니다. 필요한 공간으로 지금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여기 왼쪽에서는 좀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각 파트를 추출해낼 수 있는 수준. 오른쪽은 이제 정해진 규칙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주로 커다란 박스를 통째로 이동하는 많은 양을 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왼쪽은 좀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사람의 영역이 이렇게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병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도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또 오신 분들이 또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이 태어나면 되는 병실은 쫙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게 있죠. 어떤 분은 하루만 있다가 어떤 분 일주일만 하는데 어떤 분 한 달만 있으면 한 달만 가는 동안은 소독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잠시 그걸 비우게 하고 소독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싹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더라도 저기 보이는 제논 UVC 라이트 저것은 촥 하니
돌아가면서 각 요소에 쫙 뿌리고 다닌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약이죠. 약은 치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파트인데 그 약이 적정한 약이 적정한 용량으로 제대로 환자에게 가야만 하는데 사실 그 에러가 안타깝게도 꽤 있습니다. 뭐 그냥 먹는다고 좀 나온 사실 주사제가 잘못 갔는데 그게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사실 의료사고의 상당한 퍼센트가 이 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렇게 좀 자동화해서 로봇 이것은 이제 센터의 원형 방식이고 이것은 좀 좌우로 쭉 펼쳐지고 이렇게 에리니어 방식이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어떤 처방제 내려졌을 때 그 약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에게 되는 실수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현재 2차, 3차 이렇게 검색 시스템으로 것을 막고는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오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핫하고 그래서 AI죠. FDL 시스템인데 Facial Recognition으로 저게 스크리닝 진단 전 단계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당신은 좀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뉴욕 뉴욕 시스템에서는 이제 의무기록. 의무기록이 다행히 지금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쫙 흔들어니까 그 내용을 쭉 스캔해서 AI로 아, 이 환자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당뇨, 하트페일, 심장질환, 스트로크, 뇌졸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라고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현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의 단계입니다. 이런처럼 이제 아주 가는 타인이 헬리컬 테이블이 되게 외부에서 마우스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곳곳에 있어서 내부가 내부 자석도 있고 저기 헬리컬 코에서도 이제 외부 자성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또 한 번 받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에 있는처럼 드럭을 특정한 위치로 보낸다. 혹은 방사선 치료도 그쪽 부분으로 좀 보낸다.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수면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온몸 다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 부분을 좀 많이 가고 다른 데는 적게 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필요성인데 약은 그게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데도 있죠. 약이 가더라도 특정 질환 쪽으로 좀 많이 가고 나머지는 적게 가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지컬 것입니다. 서지컬은 다비치가 출연해서 맨 처음에 유로로지 비뇨기학, 전립선 암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자이네콜로지, 자궁암, 난소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맨 처음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흉부복부 전체를 지금 다 하고 있죠. 동시에 올스패드, 정형외과, 관절 치환술들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게 있죠. 택타일 피드백. 그 실질적으로 거위를 하면서 아직은 그 디바이스가 아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피지컬 스트레인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해결해야 될 영역이고 그래서 가고 있는 것이 향후에는 분명히 더 나아진데 그 방향이 어떤 뜻이냐.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 현재 수술이 하고 있는 것에 약 한 50% 정도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식 서저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노력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에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보는 것과 외부의
메디컬 이미징을 다 포함한 현재 직접 보는 그것을 포함해서 머신러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을 행하는 로보틱 엔드 임팩트 쪽에서의 발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그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그멘티드 비주얼라이징과 가이던스죠. 현재 이미지 가이디드 내비게이션은 이제 현재 거의 그 로봇 시스템에서는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T나 울트라사운드, 플로로스코피 지금 현재는 MR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미니멀리 인베이식 서저리 쪽에 있어서는 거의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로봇을 만들 때 이미지 가이드는 항상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토노미죠. 여기 이게 스타로봇이라고 하는데 얘가 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깨매는 것을 스티치라고 하는데 그 스티치 정우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이분하게 쭉쭉쭉 할 수 있도록 얘가 오토노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형태들 반복적이면서도 이렇게 조작이 좀 세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오토노미화 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는 서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들죠. 유서빌리티까지 급격한 상승입니다. 각 세부적인 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오토노미에 들어가면 애큐러시가 또 아주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그 필요로 했던 몇 가지 중에서 이제 그런 프리시전, 유서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오토노미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요건 이제 유사라고 그 마이크로 서지컬 로봇 아주 그 머리카락도 간단한 실을 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연결한 수술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술로 현재 다이빈치는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지금 전체 시스템의 모습인데 바로 앞쪽에 젓가락처럼 보이고 두 개가 지금 마스터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이제 긴 세로로 된 그 두 개가 지금 보이는 저 슬레이브 같은 거 여기 보이죠? 마스터가 잡고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맞은편에 어시스트 또 와서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아주 간단한 혈관을 연결해주는 이런 수술들을 보면 할 수 있게 되죠. 이것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엔드 이펙트 쪽을 좀 강화한 그런 것들입니다. 센서 테크놀로지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센싱 그 오감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거기에서 시각 사실 로봇이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좀 부족합니다. 청각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후각, 미각 그건 뭐 우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죽죠. 나중에 그게 기능이 아주 좋아진다면 후각과 미각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입된다면 그 센서도 이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개발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촉각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각과 촉각은 아주 중요한 이 오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시각은 너무 됐습니다만 좀 부족하고 촉각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햅틱 여기 이제 촉각을 좀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술 중에서 만져본다는 것은 의사가 그것을 수술한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그게 많이 지금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관절 수술로 해서 마코는 그걸 어느 정도로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행히 그쪽은 좀 딱딱한 하드본이기 때문에 조금 낫고 이 소프트 쪽에서는 여전히 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에서 쓰는 쪽으로 이 웨어링 타입으로 그런 부분을 좀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성의 편리함 그리고 실제 이제 수술에 있어서 에르고노믹스
대부분 성능이 같다라면은 좀 더 편리하고 내 자세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디자인에서 이제 컨트롤 시스템의 디자인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에 잡고 있는 그립인데 그립은 사실 수술할 때 두 종류의 그립. 하나는 핀치 그립, 핑거, 썸으로 엄지하고 검지로 하는 핀치 그립하고 파워 그립, 손 전체로 잡는 거. 두 개는 좀 약간 달라요. 핀치 그립은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걸 좀 밀려고 할 때는 손가락 밀지 않고 손으로 밀게 되죠. 근데 현재는 핀치 그립이죠. 핀치 그립 다 해야 돼. 정교하던 것, 미는 것도 해야 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조금 더 실제 사람 수술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서두에 이야기했던, 다시 보면 이제 좀 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유저빌리티, 페이션트 아웃컴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무엇인가 나아야 시장 역세트를 하게 되는데 퍼포먼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교함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간에 현재보다 더 정교한 결과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시스템은 물론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의미가 대단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자 맞춤형으로 프로시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다 제너럴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좀 스페시픽하게 돼요. 기성복보다도 양복점에 딱 맞춤형 양복점을 돈이 비싸서 그렇지 거기 가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가 됐어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간을 시간을 짧게 해준 이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 내 시스템이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서빌리티 사용을 함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컴퓨터로 아주 편해야 되죠. 그것을 조작하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대중화 됐습니다만 역시 나이 드신 분에게는 거리감이 있고 다 쓰지 않는 게 사용하기가 그분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더 편해져야 된다. 물론 전문 영역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asy to use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 autonomous한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아래 것을 위한 중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환자의 리커버리 이거 아주 중요하죠. 지금 아픈데 좀 더 낫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인펙션 레이트 이건 이제 미니멀 인베이스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의료의 궁극적 목적인 건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에 기여를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을 기존에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내 시스템 들어가면은 내가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기존 시스템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